경험치를 또 획득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린 자를 죽음이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렇게 안식과 해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현생에서 고통스러운 자는 죽음 이후에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죽음을 기다린 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검은 법복을 입은 비쩍 마른 사내가 보인다. 그의 뻣뻣한 검은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로부터 못으로 만든 왕관처럼 뻗어나오고 있으며 그의 문둥이처럼 흰 피부는 해골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린 채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안녕하시오. 더스트맨은 당신을 올려다보며 눈을 한번 깜빡인다. 그리고 당신을 위아래로 살펴본다. 그는 당신을 살펴보면서 뾰족한 가시처럼 딴 머리카락으로 자신을 가리킨다. 노르치, 잠입자, 더스트맨, 경비병. 당신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여, 노르치. 노르치는 얼굴을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찌푸린 표정을 트레이스한다. 고민, 그렇소. 무슨 일이오? 더스트맨은 당신을 위아래로 살펴본다. 고민, 안소, 내겐, 당신, 나, 도울 수 있소. 영묘가 깨어났소. 죽은 자들이 걷고 그들의 잠 방해받았소. 더스트맨도 불안해하오. 무엇이 죽은 자들 잠 깨웠는지 알아내시오. 그럼 동전 주겠소. 좋소. 영묘는 어디 있어? Updated my journal. 노르치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스트맨 기념관 옆에 영묘. 검은 기념비에서 북서쪽으로 가시오. 마치 앞에 서서 이 손가락으로 가슴이 반원 그리시오. 그러면 용묘로 가오. 그럼 그 건에 대해 조사를 하리다. 안녕히 계시오. 더스트맨 기념관 여튼 용묘에 가서 어떤 조사를 해오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좀비 노동자. 이 여자 좀비는 삼베로 만든 셔츠를 입고 있으며 그것은 각종 음식 및 와인 때로 더러워져 있다. 그녀의 입술은 꿰매져 있으며 그녀의 팔과 다리에는 붕대가 겹겹이 감겨져 있다. 붕대는 시체를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에 적신 듯하다. 결과로서 시체의 썩는 냄새는 같을 정도로 역겨운 식초 냄새로 대체되었다. 그래, 나중에 다른 약속이라도 있어. 당신이 돌아서자 모토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 뭔가? 저 죽은 미인이 날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 모토는 잔뜩 기다려도 하듯 이빨을 딱딱거린다. 그녀는 자신의 관을 따뜻하게 해줄 행운아를 찾고 있었다고? 제발 다시 시작하지 말게. 모트는 당신을 무시하고 사색에 잠긴다. 나는 주목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난 남들이 날 해골 이상의 존재로 봐주기를 원해. 이해하지? 내게는 동물적 본능 이상의 감정이 있어. 나는 사랑을 원한다고. 야,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디다 던져버린다. 아, 대장. 모트는 팔이 멋지는 범위 밖으로 약간 불안한다. 여자들은 애인을 원하지 전설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마 너는 이 우주에서 내가 로맨스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마지막 놈일 거다. 만약 대장에게 죽을 때 잃어버린 감각이 반만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런 소리는 안 할걸. 모트는 지금까지보다 한층 더 잘난치 않은 목소리를 말한다. 사랑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뭐든 간에 모트, 가자. 그러고 보니 모트랑도 자, 모트 정보. 아, 일대기가 모트 일대기가 따로 있었네요. 이렇게 이따 여기 나가서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대화도 Alright. 대화를 능력 취하면 지도하는 전투력이 특수능력 대화. 대화를 클릭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군.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나가서 모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간이들, 회의론자 세례. 당신이 당하자 나이가 지긋한 여자가 돌아서서 당신을 쳐다본다. 이런, 오늘 누가 이 세례를 찾았는지 좀 보게. 지금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세. 그녀는 당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든다. 원 세상에, 당신은 어떤 무덤에서 기어나왔어? 3번 농담. 글쎄, 무덤에는 이제 실증이 나서 지금 나는 죽을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어. 혹시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여기는 아니요. 당신이 지루해서 죽고 싶다면 모르지만. 여긴 대체 뭐가 잘못된 거요? 누가 당신 시각과 정신을 빼앗기라도 했소? 그녀는 손을 흔들어 빤을 가리킨다. 둘러보시오. 뭐가 보이오? 유쾌히 마시고 즐겁게 대화를 하며 삶을 최대한으로 찬양하는 한 무리의 더스트맨들. 당신 혀는 정말 건방지군. 당신 혀가 당신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세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당신을 보는 콧방귀를 낀다. 상처가 그렇게 많은 것도 당연하군. 하지만 그건 왜 한 더스트맨이 이곳에 서서 다른 더스트맨을 조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겠소? 당신은 더스트맨이요? 더스트맨? 그런 모양이요. 세레는 조사한다. 난 이 법복을 입고 참 오랜 세월을 보냈소. 이 육신은 황천으로 갈 때가 다 되었소. 그녀는 킬킬 웃으나 즐거워 웃는 것 같진 않다.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소? 물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소?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주위를 흘긋본다. 더스트맨은 예외지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박치통을 먹은 탓에 죽음이 무슨 해방이라고 착각하게 됐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래, 이 믿음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오? 삶은, 그건, 하, 관두시오. 구질구질한 설명으로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소. 실은 알고 싶소. 어, 그래? 당신은 내가 몇 살로 보이오? 선의의 거짓말, 젊은 편이오. 그녀는 눈을 깜빡이는 미소를 짓는다. 당신은 정말 귀엽게 우는군. 그녀는 혼자서 킬킬 웃다가 기침을 한다. 난 보기보다 늙었어. 그거보다 훨씬 더. 그녀는 한숨을 쉰다. 아, 나는 대부분의 세월을 더스트맨을 가르치는 데 보냈지. 나는 많은 풋내기 더스트맨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당파의 관행에 대해 가르쳤으며 믿음을 지키면서 당파의 교의에 대해 설교하는 등의 일을 했소. 그녀는 눈살을 찌푸린다. 아무런 의문도 의심도 갖지 않았어. 현생은 진정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대기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한 달 반 정도 전에 나는 열병에 걸렸어. 그녀는 한숨을 쉰다. 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허나 그 일은 내 정신을 흔들어 놓았어. 어떻게? 그녀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다. 당신 당파의 멤버들이 마치 창백한 굴들의 무리처럼 당신 침대를 둘러싸고 서서 당신의 고통과 죽음을 정말 좋은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동의하는 걸 상상을 해보시오. 오, 세례는 너무 운이 좋아. 그녀는 곧 삶의 짐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삶의 짐? 바로 그때 내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 바로 그때라. 그녀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삶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건 미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더스트맨은 이 삶은 고통과 불행뿐이라고 하오. 정말 그럴까? 또한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망각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하오. 정말 그래야 할까?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의문만 많고 그에 대한 답은 별로 없어. 당신은 더스트맨의 철학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윙윙거리고 있는 것 같소. 그녀는 자신의 관자 놀이를 문지른다. 때로는 그것들을 모두 조용하게 만들기가 힘드오. 그것들은 답을 달라고 하고 있으나 나는 아직 그에 대한 답들을 찾지 못했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세레는 한숨을 쉰다. 의심이란 그런 게 문제요. 난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것 자.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열병의 후유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 난 모르겠어. 3번 더스트맨의 철학의 핵심에는 현생이 곧 고통이라는 사상이 있어. 고통은 삶이 영혼을 현생에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열병에 걸렸던 일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스트맨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도록 하진 마시오. 시간이 이러한 회의와 의문들을 치유해 줄 것이오. 2번 1번 1번 세례. 만약 당신이 더스트맨의 철학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열병에 걸렸었다고 해서 그런 의문을 품게 된 일은 없었을 것이오. 그녀는 당신을 쳐다보는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그럴지도. 그녀는 눈살을 찌푸린다. 골똘히 생각하느라 그녀 얼굴에 주름이 잡힌다. 조금 더 숙고해봐야 할 것 같소. 물론이요.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오. 내 재난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시오. 그녀는 당신의 형태대로 쳐다본다. 당신은 마치 죽음과 수백 번 학술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려. 그런 경험 때문에 당신의 시야가 바뀌지 않았소? 삶에 대해 더 감사하지 않소? 나의 죽음과의 충돌은 다른 사람들 그것보다 훨씬 밀접한 것이오. 난 죽을 수가 없소.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세레는 눈을 깜빡인다. 당신은 날 놀리려 하고 있군. 그건 사실이오. 아니요. 다음 우주는 너무나도 기이한 곳이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쓰레기라고 단정짓기는. 난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걸 모았지. 그녀는 당신 얼굴을 살펴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시체한 지소에서 아무런 기억도 없이 온몸에 날 세 번 죽이고도 남을 상처로 도배한 채 깨어났다는 사실뿐이오.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오. 그녀는 주변을 흘끗본다. 정말 기이하군. 그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기억을 잃은 건 참 안 된 일이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혹시 짐작이라도 가시오? 아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사신이 데려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 나는 특정한 더스트맨에 대해 질문하고 싶소. 죽음을 기다리는 자, 시체한 지소에 달이란 이름의 서기를 만났소. 당신은 그를 아오? 철학 선생이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어. 죽음을 기다리는 자, 소에고란 이름의 가이드를 만났소. 당신은 그를 아오? 그 아이는 이곳의 단골이었소. 그는 친구가 죽은 일로 심한 충격을 받았소. 설명해 주시오. 그의 친구가 몇 주 전 벌투에서 지들에게 갈기갈기 찍혀서 죽었소. 정말 끔찍한 일이오. 소에고는 시체 안치도 항상 가이드 노릇을 했소. 아니, 지난 몇 달 동안만이오. 내가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가 선교인물 위해 어딘가를 떠났다는 얘기뿐이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에이빈, 그녀를 아시오? 누구? 눈이 나쁘고 거의 귀가 먹었으며 손에 갈고리 바터보다는 이상한 젊은 여자요. 아마 새로운 침입자인 모양이오. 그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구나. 더스트맨이 아니었네. 신경 쓰지 마시오. 그 밖에도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 에이비는 그러니까 더스트맨이 아니었군요. 위장한 여자였네.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다른 질문을 하고 싶소. 무덤에서 기원하지 않았어. 나의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자 그녀 얼굴은 마치 구겨진 양피지처럼 줄을 쓰다 투성이가 된다. 좋소. 그럼 당신은 어떤 관에서 기원하였어? 아마 헨리스가 만든 엉성한 관에서겠지. 관에 들어간 시체는 가시에 찔린다고 하더군. 하,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망가진 동네 한 입만큼의 가치도 없다니까. 헨리스가 누구요? 헨리스는 마계구에 사는 관파계자. 아니, 관제작자요. 그는 아버지가 죽자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그건 시길에서 관, 무덤 또는 묘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체들에게 있어 큰 재앙이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소? 당신이는 장신용이요? 그는 죽었소. 그녀는 중얼거린다. 아마 그의 아들이 말로 그를 죽였을 거요. 그 아니면 수다를 멈출지 모르니까. 그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요. 그렇다면 난 별로 그의 관습에서 매장되고 싶진 않은데 혹시 권장할 만한 다른 무엇을 죽을 장소는 없나? 여긴 아니요. 당신이 지루해서 죽을 땐 모르겠지만 여긴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나는 관습에 나오지도 않았어. 농담. 괜찮소. 솔직히 말해서 석관은 너무 넓었어. 그래서 지금 나는 누워서 죽을 마땅한 장소 죽겠어. 혹시 그런 장소 어딘지 아시오? 이건 아까 물어봤던 질문들이고 헨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당신은 최근에 일지를 본 적 있어? 그럼 어떻게 생겼어? 짐작도 가지 않았어. 이 사람도 모르고 나는 발어둔한 사람을 찾고 있어. 그 개자식 너무 수집자들 중에서도 최악이지. 나는 그 해석을 싫지 않지도 정문에서 서쪽으로 여러 블록 가면 있는 넝마주의 광장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위험한 곳이요. 수집자들 중 일부는 사람이 죽는 걸 기다려서 시체를 수거할 정도로 인내심이 많지 않소. 수집자들? 그들은 벌통에서 시체를 찾아내 더스트맨에게 파는 쥐새끼 같은 자들이지. 그들은 죽은 자를 팔아 삶을 영위하고 있지. 정말 한심한 자들이야. 그들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하지만 적어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자, 많은 얘기를 나눴군요. 더스트맨하고 회의주의자 세르, 좀비 노동자, 그리고 예, 더스트맨, 좀비 노동자, 그리고 예, 더스트맨. 더스트맨. 오타이브 그레이브샌드. 이 작고 쭈글쭈글한 사내는 그가 입고 있는 법복에 비해 너무 작다. 그의 작은 체구를 가리기에 그렇게 큰 옷을 고른 것처럼 보인다. 그는 90대 후반인 것처럼 보이나 활력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는 늘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며 그의 눈은 마치 바늘 사체를 날렵하게 둘러보고 있다. 안녕하시오. 남자는 눈을 번뜩이며 당신을 살펴본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인사한다. 반갑소 여행자. 당신의 시기를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소? 그는 말을 얼버무린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소? 어쩐지 당신 얼굴이 낯이 익소. 그럴지도 모르오. 당신은 그것이 나였다고 확신할 수 있소?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오. 모타이는 고개를 젓는다. 뭐 상관없어. 이 모타이 그레이브샌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소? 당신은 계약에 관심이 있소? 계약? 계약서 말이오? 그건 그냥 간단한 거래요. 모타이는 그의 거대한 복부 깊숙한 곳에서 먼지 투성의 양피지와 기펜을 꺼낸다. 나는 당신에게 동조 신입을 주겠소. 그 대신 당신의 죽은 더스트맨 당파는 당신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오. 그런 미소를 짓고 혀를 찬다. 죽은 회 시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소? 더스트맨은 시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오? 무슨 상관이오. 당신의 죽은 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소. 내겐 상관이 있어. 꼭 알아야 했다면 말해주리다. 대부분의 경우 시체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소. 그러니 우리들 더스트맨은 그냥 돈을 허비한 셈이오. 정말 어리석기도 하지.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은 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매우 가끔씩 시체 한 짓의 노동자들을 교체해야 할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우리는 당신 시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 당신 얘기는 내가 죽은 후에 좀비로서 부활되어 시체 한 짓의 노동을 하게 될 거란 얘기요?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 아, 하지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아무런 고통도 없어. 모태에 강조하려는 듯 손가락을 하나 치켜든다. 그리고 위험도 없어. 당신은 사후에 자신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을 것을 넘기고 대신 현생에서 쓸 돈을 받는 셈이오. 모태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린다. 나 자신도 계약서에 설명을 했어. 내가 죽으면 내 시체는 아무런 필요도 없으니까.
생각해보지. 몇 가지 물어보지. 더스틴에게는 열정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지 않소? 하, 그렇소. 지나친 열정이나 감정은 진정한 죽음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요. 열정은 우리 당파의 철학과 상반돼요. 진정한 죽음? 진정한 죽음은 더스트맨이 동경하며 다른 사람들이 도달한 것을 돕는 평온한 망각의 경지요. 그는 못마땅하다는 혀를 찬다. 우리 당파는 영혼을 현생에 묶어두는 그 어느 것도 배격하오. 열정은 영혼에다 구실을 해서 영혼의 진정한 죽음에 도달하는 것을 막소. 그는 거기를 줍니다. 정말 불행하군요. 열정에 반대하는 당파군. 내 일지를 본 적 있어. 나는 파로드란 사람을 찾고 있어. 그를 본 적 있어. 계약에 서명할까요? 난 어차피 죽지도 않잖아. 당신이 얘기한 게 설명하고 싶어. 훌륭하고 훌륭해. 모탈이 매우 기쁜데 여러분 미소를 띠며 그냥 당신 앞에 먼지투성이 양피지 한 장과 기표를 놓는다.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손가락으로 계약서에 세 군데를 찍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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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오. 그러면 우리 거래는 완료돼요. 그런데 말이오, 당신은 내가 만난 다른 더스트맨보다 훨씬 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모탈의 미소는 싸늘하게 씻는다.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믿소.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나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매우 열성적이었어. 더스트맨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게 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열성적? 나 무타인의 눈썹을 지켜올린다. 그리고 점잖게 기침을 한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생각이요? 아니요. 아니라면 감정을 드러내는 게 무슨 문제라도 돼요. 얘가 좀 수상한데요. 뭔가 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계약서에 서명해보자 그래도. 당신은 기펜을 손에 쥐고 양피지에 서명을 하기 시작한다. 기펜은 양피지에 닿자 마치 대고로 강철의 글씨를 쓰는 것처럼 끽끽 소리가 난다. 당신은 양피지에 서명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 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당신 이름을 서명할 수가 없다. 계약서가 먼지투성이 양피지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변하는 듯하다. 어? 모타이? 이 계약서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모타이와 얘기를 하려고 그를 쳐다본다. 그러나 그 얼굴은 어느새 희죽 웃는 해골로 바뀌어 있다.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하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은 석상처럼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들이 없다. 모타이가 입을 열자 해골 안에서 먼지가 연기처럼 나온다. 모타이? 사신의 머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이빨들 사이로 먼지가 논한다. 서명하시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오.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있어. 이 말들은 조화되지 않은 죽음의 합창으로 마치 다섯, 열, 스물, 백이, 남, 여, 노, 소, 절박한, 조용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다. 인간의 본성? 당신은 그 말을 하면서 갑자기 아찔해진다. 그리고 나서 당신 귀에 들리는 건 모타이의 보통 목소리다. 그는 한 손을 당신 어깨에 얹고 있다. 괜찮소? 그는 불안하게 묻는다. 난 당신의 정신이 아직 나간 줄 알았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한다. 마치 시간이 숨을 내쉬고 다시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듯하다. 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모타이의 얼굴도 더 이상 사신의 머리가 아니다. 마치 어떤 것이 절박하게 부상하려고 하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 해골 안에서 이상한 압력을 느낀다. 먼지를 내뿜으며 말하는 사신의 머리와의 체험은
마치 당신이 서로 찔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여러 개의 기억의 파편들로 동시에 기억해낸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신의 머리의 모든 목소리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안다. 아,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잠깐만 시간을 주시오. 난 괜찮을 거요. 무타인은 당신 어깨에서 손을 뗀다. 그는 당신 건강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손님을 하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 같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양피지를 보자 당신은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역시 처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마칩시다. 여러 번 전생에서 계약서를 서명했었던 건가 보군요. 당신은 계약서에서 모타이가 가리킨 새 장소에 X라고 적어놓는다. 당신이 서명을 끝내자 모타이는 두 손을 마치 채찍처럼 재빠르게 움직인다. 왼손으로는 양피지에 먼지를 뿌려 잉크가 빨리 마르도록 하고 오른손으로는 당신 손에 모두 신립의 동전을 쥐어준다. 경험치를 또 얻었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랑 또 당신이 떠나려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미안하고 다시 한번 물어야겠어.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뭐 상관없어. 그래. 모타이는 당신이 떠나는 중에도 당신을 계속 살펴본다. 저자에게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죽음 계약서에도 서명했고요. 스켈레톤 노동자. 스켈레톤은 털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린다. 멋진 튜닉이요. 늙은 카퍼아이즈. 당신 앞에는 키가 크며 조용한 사람이 서 있다. 그는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은 당신으로 하여금 조각가가 얼굴을 만들 때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50세는 훨씬 넘은 듯하나 그의 정확한 연령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는 당신을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당신은 그의 눈으로부터 구릿빛 공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안녕하시오. 늙은 카퍼아이즈는 당신을 응시한다. 그의 눈에는 칠흑같은 안화 이외의 부분은 잘 알아보기 힘드나 구릿빛 광채가 나는 듯하다. 나는 사후 계획서에 서명하려고 하고. 카퍼아이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양손을 모두 법이 안에 집어넣어 뭔가를 꺼낸다. 왼손으로 그는 인간의 피부로 만든 자루를 꺼내고 오른손으로는 손가락 뼈로 만든 펜에 둘둘 감은 양피지를 꺼낸다. 그는 자루와 양피지를 당신 앞에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양피지를 들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자가 영원한 경계를 넘은 후에 더스트맨으로 하여금 그의 육신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서이다. 계약자는 대신 그 대가로 계약 시에 합의된 액수의 돈을 받는다. 자루 안에 들은 돈이 계약 시에 수령할 돈인 것 같다. 양피지를 살펴봅시다. 서명합시다. 당신이 서명을 마친 후 카프하이즈는 고개를 끄덕여 그의 왼쪽에 있는 자료를 가리킨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 별다른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없군요.